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유자윤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입니다. 유자윤에 네, 대한 게시에 네, 관련된 두 가지 그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떤 면 쉬운 면이도 있고 그러나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laughs> 우리 먼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게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다곧 그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서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거이 알리라 하셨다. 알아.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말씀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들, 뭐 아, 기록한 연대라든지, 또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놓고 성경을 보면 어? 좀. 음 우리가 그냥 그런 거 없이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24절을 보면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사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 뭔가 좀 의심스러운 거 있지 않으세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랑 다윗이랑 시대적 배경을 연구해봐야 되는 거죠. 누가 먼저죠? 자, 그럼 에스겔은 언제 기록된 거죠?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포로 그러면 또 역사 얘기하면 또 멍해지시죠. 북북 <laughs> 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서 멸망되고 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네. 그때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이 멸망된다. 이 얘기는 뭐죠? 다윗에 의해서, 사울, 사울 왕, 다윗 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그리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laughs> 근데 북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남 유다도 이제 멸망. 지금 얼마나 긴 시대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 24절 내정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이게 뭐야? 지나간지 한참 과거인데 왕이 되겠다? 아니, 왕이 옛날에 됐었었다. 이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왕이 되리니.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laughs> 그냥 아, 뭐 언젠가 왕이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좀또좀더 조사해 보니까 이 에, 그 에스겔 선지자는 B.C. 594년에서 571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요. 예 B.C. 594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음, 아, 이 구약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마음이 이렇게 조급합니다. 차근차근히 설명해야 되는데 <laughs> 자 다시 이야기하면 아스루가 아스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 유다도 이제 멸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타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자기가 소명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남유다죠.에 대한 이야기라고 1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유다의 상징과 비유를 이야기하고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을 심판하는 약간 이사야서랑 배경 흐름이 조금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48장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조가 참 독특하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는데 회복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파리로 해방돼서 <laughs> 이제 한국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소망이나 있잖아요. 네, 우리 식으로 얘기하 우리나라의 역사로 얘기하면, 1910년에 한일 합방되는 그 전에, 그전 1년이나 2년 전에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있고, 식민지 생활 하고 이렇게 가는데,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재 눈에 보여지는 실제 상황과는 다른 형태의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회복되었을까? 자, 우리는 대부분 다아 그러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구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구나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면서 모든 것이 싹 지워졌어요. 아, 예수님으로 다 완성. 음. 자, 예수님으로 완성. 그런데 내용을 잘 보세요. 다윗이 그들의 왕이들, 예수님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적용해서 들으니까, 해석하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관점을 넣고 보자고요. 내종 네 다윗이 그들의 왕이들, 예수님이라고 쳐요.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쳐요. 그들이 내 귀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그리고 내네 종, 야곱에게 준땅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된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됐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정 야곱의 야곱이 누 이스라엘하고 이름이 바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총 틀어서 이야기할 때아브함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야곱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해요. 이름이 교환됐잖아요. 그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다시 거주하게 된대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거주하게 됐나요? 거주 비스무리하게 하고는 있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얹혀지지 않으려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거주하게 됐어요. 오히려 더 흩어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25절 하반절 보면, 내정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니.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자, 예수님이라고 쳐요. 아, 그렇게 된다. 우리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현재? 그 이후로? 26절. 내가 그들의 화평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성소들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겠다. 이게 됐나요? 그 성서가 오히려 무너졌죠.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몇번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워져 있는 성소의그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거는 이슬람 모스크예요, 황금 도문. 그러면 이 말씀은 과연 어떻게 된 건가? 에스겔 선지할 통해서 예언과 같이 주셨는데 이루어졌었나? 근데 아직까지 보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 이런 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아, 그 상식이나 일반적 개념을 조금은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은 하나의 관점, 하나의 시점만 가지고는 이런 숙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아, 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그러면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가요? 여러분 막 헷갈려하는 그 눈동자의 모습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 제가 이제 그 이저자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면서 어,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걸 자꾸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중적 의미, 이런 거요. 예루살렘의 삼중적 의미. 이제 이 그거 또 많이 들어서 귀에 뭐라, 못이 바뀐 거죠. 뭐죠? 하나는 역사적, 지정학적 예루살렘.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또 하나는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주님이 거하는 거처로서의 영인 예루살렘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진 우리 <laughs>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관점 영적으로만 보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영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은 다 필요 없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돼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적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것에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예. 예루살렘이 눈에 실제 보이도록 있었어요. 구약에.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그 시온 산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시온 다윗 성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강력한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또그 국방력에 있어서도. 그런데 그 이후로 나라는 점차 점차 둘로 갈라지고, 시들어지고, 결국 멸망하고, 멸망한 나라가. 역사적 차원에서만 보세요. 예수님 마주 말리고 역사적 차원에서 그렇게 멸망한 나라가 다시 세워진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 나라를 다시 세우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역사적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아 이렇게 역사적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상징이었고, 결국은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늘의 이스라엘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싹 대체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아,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싹 대체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필요 없고, 구약에 어, 그 있는 내용은 다 상징이야.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듯 하는데 어디에 오류에 빠져요? 영주주의적 오류에 빠져버린 거죠. 이제 이런 게 어렵지 않게 좀 들리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주주의의 구원론이 뭐죠? 세상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떠나서 영적인 것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어떻게 구원 얻어요? 그런 영적인 지식이. 우리가 이런 패턴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틀리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이 뭐예요? 다가오는, 완성되어지는 관점으로서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요. 이세 개의 관점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관련 보면, 제가 이번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신랑 예수님, 이 부활 절개에 관련된 책을 보면서 실제적인 관점, 이게 47쪽이에요. 책을 사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관점이 우리는 "아, 예수님 부활했다", "나 그걸 믿는다", 그러면 "나도 부활한다" 영적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차원, 외적인 차원. 하늘의 차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세 가지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내면적 차원은 뭐예요? 내 안에서 속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차원 그렇죠? 외적인 차원은 여기서는 이제 사역적 측면을 이야기했어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역적 내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속 사람이 이름으로 나중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차원 다시 다가오는 차원. 아 이게 삼중적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보통 하나 이해한 것만 갖고도 되게 좋아하는데 또 하늘의 것을 이해하면 우와 신비한 거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만 알면 안 되고 완성되어질 것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어, 관점만 좀더더 이야기하면 예, 서론의 어려운 걸 얘기해야 안 좋으시거든요. <웃음> 자 <웃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구약의 정말 예루살렘이라는 대표적인 예, 모형이 될 만한 실제를 역사적으로 이루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영적인 측면에 그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죠? 내려오죠. 네. 내려오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회복되었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회복될 것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가요? 이것도 이루어지지만 또한 완성도 되야 한다는 거죠. <laughs> 내면에 일어나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차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내 육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볼수록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내, 내 내면에서부터 네.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완성이 하늘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네. 이해되셨죠? 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꼭 이건 것 같아요. 먼저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내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걸안 하고, 이걸 나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지는 거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내 모습처럼 나타내려고 하니까 안 나타나져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양상이 뭐예요? 가면을 써서 나타난 척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유, 나타나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죽고 나면 주님이 오시면 나타날 거야. 라고 아예 분리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갔던 거죠. 근데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아, 주님, 그래서 이제, 나타난다 이 표현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내 속사람이 임하시는 주님의 그 형상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제 내 혼으로 그리고 육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타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장차의 장차 앞으로 나타날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자, 제가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시온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중에 하나만 빼도 하나만 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아예 영지지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거 없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걸 이루어야 된다. 이래 갖고 지상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겠다 이렇게 가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한쪽 하나만 가게 되면 밸런스가 확 깨지면서 이상한 집단이 돼 버리는. 자 이런 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나씩 봅시다. 그냥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어, 오늘 다 익숙한 본문들인데. 이 익숙한 본문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읽고 나서 아, 이해했어. 그걸 그래, 훅 넘어가지 말고 이해한 게열개 중에 하나나 두개 이해한 게 많은 거죠.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5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존귀함에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니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거야. 이 말씀 보면서 아 우리는 다 그렇지 주님이 계시고 그가 정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사야잖아요. 구약이에요.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구약에는 구약 백성들은 그걸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도들 했어요. 오히려 구약의 배경은 뭐죠?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경을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신약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어디선지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어. 구약의 모든 구약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는 거죠. 왜요? 그는 정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시고 어둠의 존재가 어떻게 빛을 만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만날 수가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죠. 근데 신약의 성경에는 다시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장치를 성막에 두신 거고 신약에 와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딱 산상수훈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것이란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새롭게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상식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안 범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건 우리의 인간적 수준이죠 마음이 어떻게 거룩해지냔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서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구약에는 있 말씀을 읽고 거기에 엄청난 예언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 이 얘기 때뭐 당연하지 이러고 넘어가는. 예. 근데 이 말씀은 엄청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실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이 계획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먼저 뭐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우리랑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다. 이 얘기 많이 했죠. 에덴 동산에 아담 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멀리 계셔고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잘라나 못하나 살짝 보다가 볼라 그러면 문탁 닫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늘 함께 거닐고 대화하고 이게 원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하라 이렇게 됐을 할 때, 자꾸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타락한 지성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보니까 하나님 이 땅에 안 계세요. 하나님이 땅에 안 계신 개념이 뭐죠? 그게 모더니즘이거든요. 안 계시고 나에게 이 땅을 다 관리하라고 땅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지. 라는 측면의 생각을 많이, 해. 이게 중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덴의 아담을 두면서 어떻게 관리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처음 그림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한 땅을 다스리라고 할 때, 즉 에덴이 회복되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어떻게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이 땅이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은 중국에,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에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로. 그 대사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대사는 거의 그 나라에, 그러니까 중국에 가 있는 중국의 대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고 국민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급으로 대우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대사는 어떻게 그 나라에서 대사로서 사역을 할수 있을까요? 해야 할까요? 대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본국에서 오는 대로 이번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항의해라 이번 사건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해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는 거죠. 어나 싸우기 싫은데요 이게 아니고. 본국에서 이번에 뭐 서해에서 뱃끼리 뭐뭐 싸워가지고 뭐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라 그러면 대사가 가서 중국의 그 외교부 쪽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죠 둘이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뭐죠? 본국에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것과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이게 원래의 원형인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안 계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개몽주의나 모더니즘의 영향 혹은 포스트모던의 외출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세상 일에 관심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과하게 원하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되어지는 그 완성을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고 하나님 그것을 그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신 거죠. 근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첫 완성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을 했고 한 번도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그 본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있어야 할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없이 주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게첫 번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일 중심이고 사역 중심이다 보니까 뭘 할까요? 뭘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먼저 해야 될내 안에 주님이 거해야 되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 영접기도 했고,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걸로 우리가 믿고, 들어왔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제가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래 왔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누가 보면 17장 20절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일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또 여기 있다 저기 있겄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임해요? 너희 안에, 마음에임하 이게 뭐예요? 내면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첫번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나타나는 장래에 임하는 미래의 양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새 양상 기억나시나요? 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새 양상 네. 새벽기도 제에도 했고 책으로도 했고 네. 그래도 또 또 계속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난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제 나는 완성했어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도 가야 되는 거죠. <laughs> 자, 그런 면에서 먼저 어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요.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영적 아비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기를 굉장히 즐겨했어요. 첫 번째, 함께 한다. 우리가 함께 한다. 별로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영어로 얘기하면 두 가지 표현인데 첫 번째 표현은 그 안에 거주하다, 내재하다, 살고 있다. <laughs> 그리고 아예 실제로 함께 거, 이제 거하는데 잠깐 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함께 한다. 마치 결혼해서 함께 산다 이런 개념처럼. 근데 그냥 함께만 사냐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해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고 실제 참석하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셔. 내 안에 계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면 어떡해요? 내 안에 거하신 주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하는데 각방 쓰고 별로 안 만난다. 제가 어제 우리 아내랑 줌으로 대화를 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줌으로. 저는 주로 교회에 있고, 저희 아내 이제 저희 집에. 저희 집에, <laughs> 저희 집에 있는 게 당연하죠. <laughs> 근데 줌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내 모습이 얼마나 웃기든지 <laughs> 같이 거한다. 얘기는 그죠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laughs> 실제로 음.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있기 원한다.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냥 와 계십시오. 내가 방 하나 내드릴 테니까 거기 그냥 계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영향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속된 말로 지지고 복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왜 거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왜 그렇게 원하실까?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마치 표현이 그런데 결혼한 출가한 그런 자녀의 부모가 가면 부모 되게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같이 가 살고 싶고 그런데도 이제 허락 받고 가야 되고. 1 년에 몇번 갈까 말까고 이렇게 되죠. 근데 원래는 이제 같이 사는 게 기본적인 거죠. <laughs> 가서 이제 잔소리하기 때문에 문제지만 <laughs> 그러나 함께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나누는 교제의 기쁨들 그럼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하나 되어짐을 이룬다는 우리 오늘 새벽에 어젠가 오늘인가 헷갈리는데 요한봉 17장에 이게 오늘 새벽기도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17장 <laughs> 아버지 저들은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을 저들이 믿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믿잖아요. <laughs>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편이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영생이 뭔지를 설명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지적인 암,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예수님 보냈다는 거왜 몰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가 이거예요 그 보냄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그걸 믿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영생이 들어가야 된다 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알려고 하는 자가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과 3년 동안 지지고 복구해서, 이제 드디어 걔네들이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보내는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3년 만에 이런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들어가고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가 보낸 나를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까지 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이 새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이거였는데 우리가 그 동안 깎아서 들은 거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래서 난 예수 영적 기도해서 나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어.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영생이 있었는데, 그 영생의 실제 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와 만남, 교제는 없는 상태로. 어더 어렵게 하는 건가요? 이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퍼즐이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 거주한다. 이 시온도 결국은 이게 핵심인 거죠. <laughs> 자, 하나님의 거하신 예. 에베소 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보시시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냥 집만 짓는다 이러면 이거 왜못 이루어져 금방 이루어져야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laughs> 근데 그 겉, 처소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영향을 실제 함께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제 3자와 같이 우리 집에서 살아요. 그래산지 20년이 됐어요. 그런데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웃음> 각자. <웃음> 이건 뭘까요? 이거 완전히 뭐 하숙생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그냥 월세빵 하나 내준 것처럼. 근데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빵 하나 내준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과하고 영접했다 그러고 2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거지 월세빵 내준 <laughs> 차원으로 두고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과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함께, 함께 하는 것들을 배워가야 돼요. 자, 이게 함께 하는 걸 배우는 게 뭐죠?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함께, 정말 사랑해서 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죠. <laughs>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지 않으세요? <laughs> 가끔 안 들어오거나 가끔 혼자 있다 보면 오 자유야 막 이러면서 <laughs> 내가 깎여야 될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인간의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거하기 위해서. 이게 수준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수준과 같은 레벨이 돼야. 우린 자꾸 우리가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 보고 내려오라고 자꾸 하는 거죠. 너무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거룩하다느니 온전하다느니 뭐 나를 따로 이런 거 말고 그냥 주님이 내려오시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자꾸 근데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십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간다 즉 자라나간다 이런 표현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교회가 유기체로 이해해야 된다 이 얘기가 우리는 교회를 그냥 조직체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건물 짓고 조직하면 교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와 도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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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해 나가는 이런 몸과 같은 우리가 작년에 주님을 알면서 함께 했던 것과 올해 함께 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 거죠 더 성숙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3장 1 7절이야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가 많이 기도했던 내용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누가?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께서의 내재하심 영접했느냐 안했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 그 영,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점차 점차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된 거라는 거죠. 네. 어느 한 영역만이 아니라 네. 이 그러한 그러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결혼이다라고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이야기한 거죠. 결혼은 결국은 모든 걸다 함께 공유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그 모든 걸 공유하지 말고, 우리 각각 따로 자기 것을 갖고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주머니도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laughs> 그래도 내 주머니 꼬부쳐 놓은 주머니 따로 있어야 되고 비상금 따로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공간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라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주님을 안에 고하신다 이걸 그냥 머리 지적으로 주님 고하세요 내가 저 그렇게 영접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는 이 것이 하나의 여정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 안에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내면적 문제라면 내면은 꼭 반대가 뭐죠? 외면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외적으로도 이제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나타나야 되는 것까지 또 가야 된다는.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예. 근데 내 마음에 처소에 뭐가 같이 거한다고요?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 이거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범죄하고 합법적으로 <laughs>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끝나요? 죄의 형량이 끝나는 때는 언제요? 죽음. <laughs> 죽을 때까지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를 어려워 하더라고요. 율법과 관련돼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포악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이제 자유롭게 되죠. 이걸 빗대어서 성경이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죽어야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고 적당히 평화 조약 이루자,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방법들 십자가 한 거죠. 십자가를 믿음으로 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같이 옛사람의 우리 육의 정력과 탐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복음이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이 있잖아요. 오호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끊임없이 죽였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막 매일같이 살아나 이게 매일같이. 그래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죠. 날마다 죽어요. 한순간도 안 죽으면 애가 또 살아나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해야지라고 말했는데 행하고 보면 또이 욕심이, 이 탐심이 원하는 대로 딱 행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막 이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딱 질문하자마자 뭐가 떠오른 거예요?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팔짝 넘어간 거예요 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네. 여러분 안 죽었는데 그것을 유기 안 죽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laughs> 우리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뉴 자연을 건설합시다 그랬더니 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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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땅에 <laughs> 얼마 주고 사야 돼? <laughs> 이건 다 뭐예요? 역사적인 눈에 보이는 구약에 있는 측면을 끌어다가 오늘 적용.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계속 눈에 보여지는 근심 중심으로 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laughs> 우리는 빨리 이두 단계, 내 마음에 혹은 영적으로. 근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내 안에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완성되어진 단계까지 이게 두개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로마서 8장 11절이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그의 영이 이것도 우리는 자꾸 육의 관점으로 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에 한 부분에 계시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충만히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 영으로 거듭6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고 제가 이제 거꾸로 결론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영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다는 것과 말씀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궤가 와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즉, 다윗은 왕이 되면서 내가 이 나라를 잘다스려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수 있을까? 언약이 와야 돼요. 말씀이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건데, 우리에게는 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걸 또 육으로 해석해서 우리도 벗게 만들자. <laughs> 나무로 만들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갈 때 율법을 완성한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우리가 대안으로 세우는 방식과 참 달랐구나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방식은 뭐였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 얻는다 이거죠 근데그 율법을 완벽히 못 지켰어요 그랬더니 더잘 지켜야 된다고 이게 율법의 방식이에요 근데그 방식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율법이, 그 성령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케 하는 거죠. 이게 과신인 거예요, 과시 그러니까 우리가 뉴제안을 세운다 이럴 때, 내 마음에 뉴제안이 안 세워져 있는데, 그 뉴제안을 세운 곳에 내가 살면, 나도 좀, 어, 되지 않을까? 이건 접근이 잘못된 거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아, 이게, 어, 아, 전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고 인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즘에 이 표현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뭐 기, 기도재단 또뭐볼 기도스쿨 이런 거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이게 관, 이렇게 관점처럼 생겼어요. 아예 미리 다 얘기를 드릴게요. 목사님들 이걸 딱 듣고, 우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딱 반응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할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당장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우와, 반응한 사람 드디어 나타났다. 할렐루야 전폭적으로 도와주자.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대로 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럴지. 알고 봤더니, 뭐,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자기부터 한게 아니라, 자기는 됐다고 치고, 교회를 이렇게 한 거죠. 이 차이 이해되세요? 제가 목사님들 막 까는 것 같아서. <laughs> 자기는 뭐, 알았고 깨달은 거예요. 지식으로 안 거죠. 실제 그것을 살아내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낸다면 자기가 할수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내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해주세요.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이게 참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그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2년, 3년, 예. 그러 먼저 내 안에, 내 내면에, 내속 사람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거처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교제한, 이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우 너무 좋아. 당장. 당장을. 많은 예가 생각나는데 조심해야 돼서 <laughs> 두 번째로는 주님의 아까 임제라고 이야기하는 에스겔서 우리가 봤던 27절입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그 성소가 영원토록. 자, 이 말씀 아까 제가 처음에 계속 문제 제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게 그 성소가 영원토록 있게 됐나요? 있게 됐죠. 그 성서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성서가 영원토록 있게 된 거죠.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역사적 성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있게 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나타나게 된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모든 나라가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실제 나타나는 그 일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순서, 그렇죠?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아인 그 가인과 아벨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떠나,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전 노 땅에 거주하더니 예. 하나님을 떠나서 거주하서 거기서 뭘 해요? 결국은 그노 땅에다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국 누가 앉아요? 자기가 앉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바인 거죠. 사단은 늘 창조력이 없어서 복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그뉴 자이언,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싹 빼고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만들자.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그것이 바벨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얼마 전에 히브리서 금요일 날 강의했었죠. 12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여기 이제 여덟 가지 나온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 히브리서의 배경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팎으로 박해가 있는 안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출교하고 협박하고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로마로 귀화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늘에 어깨 덮는 것이 얼마나 더큰 건데 왜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여덟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온산과. 네. 단지 역사적 시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네. 이건 모와 대비된다 그랬죠. 신의 산과 대비되는. 신의 산은 율법으로 오면서 정말 무섭고 어, 두렵고 네.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시온사는, 뭐예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예, 하늘의 예루살렘, 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죠. 예, 이건 제가, 뭐, 그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쭉, 이, 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모임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들이라고요.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육의 가족을 잃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허탈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 혼자다 이런 측면은 이 땅에서의 관점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차적으로 실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뭔지를 더 명확하게. 그런데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거는 하느, 하늘에 가보신 분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나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이 지금 부활절과 이번 승천절, 에 예. 승천절의 메시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혀 죽고 사는 거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일으키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안침받아지는 것도 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 2장 6절 7절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요두 가지에만 계속 목매달고 있었잖아요. 십자가 부활. 근데 십자가와 부활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우편에 앉혀서 하나님의 권석 가족이 되어지고 그 의인들의 영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취하여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어떤 건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나중에 이해가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혹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로 살아간다 그래서 노아의 에녹의 아브라함의 예다 믿음으로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하늘에 수많은 구름같이 커다 증인들과 같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의 도성 안티시온 자기의 도성, 즉 이걸 뭐라 그래요? 바벨이라는 거 바벨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요 바로 창세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으미니 여호와께서 <laughs>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바벨 바벨이라는 것 자체는 성경에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죠. 좋은 것만 관통하지 않고요 사탄의 역사도 <laughs> 매 세대마다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정만 네. 제대로 이해해도 싸움의 반은 이해하는 거다 우리의 싸움은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싸움이 아니오.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원수는 제, 저, 우리, 그, 자녀, 말안 듣는 자녀고, <laughs>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안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근데 사단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네. 자기의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도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빨리 체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8절이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그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큰성 바벨론 큰 성을 무너졌다무너졌다 그럼 이게 언제 무너져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무너. 물론 영적인 부분이 그런데 이게 구약에는 이런 사건이 없나요? 열이고 성 무너지는 것이 이게 모형으로. 모형이라 그래서 실제가 아니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실제지만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열이거성을 무너뜨리는 이 실제적인 싸움, 실제적인 일들이 이건 이건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일 때면 재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싸움이 일어나죠. 네. 그 어느 순간 이게 무너져요, 무너져. 그 저는 이거 간증 되게 많이 했죠. 제가 일대기 때문에 저희 늘 제사 지내고 뭐 이랬던 거에서 이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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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고. 나중에 기가 막히게 좋게 무너. 정말 내가 강력한 역 역할을 해서 무너질 줄 알았더니 전혀도 역할 안 했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기분 나빴다고 이런 얘기 <laughs> 했죠. <laughs> 제 아버지가 막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손 k 고고딱도했했더쫙쫙나 w a 고할렐루야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될줄 알았더니 니게 아니고 <laughs> 큰성바벨 I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이 세상은 e I was like, I was l i k 애굽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s like, I was l i 이 e 을 w a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바벨론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요. 이거 도와주는 것도 네게 부족할 텐데 네가 딴걸 줘. <laughs> 내가 나랑 반대하는 걸 줘. 용사 용납 안 하겠죠. 걔네들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시록 18장 2절 시작. 힘차는 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 본부를 치는 거죠. 우리도 이제 헤드커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도 본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쫄개들하고 싸우느라고 우리 에너지를 다쓸게 아니라 걔들은 빨리 제끼고. 그 핵심 본부를 팍 쳐야 되는 거죠. 큰성 바벨론이요.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곳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맨날 우리 말씀을 쫓아가는 새들. <laughs> 그 새들의 안티시언을 만들어가는 악한 형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가 음, 아까 했던 삼중적 의미의 계시로 제대로 이해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을 또 자꾸 하나만 자꾸 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도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룩함.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성령으로 말면 시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 책에 127페이지에 나오는 얘 개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새롭게 성령 충만 받는 세 가지 원칙, <laughs> 세 가지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날 제가 이제 은사 주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은사 주의로 갔을 때 문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걸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야 되는데 거룩함이 없는 상태에서 은사가 임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성령의 은사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임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디서 빵꾸가 나요? 은사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나의 혼의 상태 때문에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병 고쳐줄 때니까 봉투. <laughs> 이 얘기가 봉투 얘기가 왜 나와요? 내 네, 거룩하지 않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세 가지 원칙에서 이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난다 이게 뭐죠? 결과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의 준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꾸면 나중에 결국은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 가서 새는 거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래서 오직 나의 이름이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진짜 기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게 안 되면 자꾸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자꾸 자기 숟가락 잡고 놓는 거죠. 내가 좀 했어요 이렇게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안에 마지막 때 얼마나 이 그러니까 뭐랄까. 성숙한 자가 돼서 균형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 하나의 관점만 갖고는 틀리진 않아요. 맞는데 그 관점으로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내면에 임하는, 그, 내면의 임하는 속 사람의 성장. 이거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나타나야 돼요? 세상을 축복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서만, 그래서 내가 뭐도 닦고 뭐 이렇게 된다.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축복의 책임, 이건 이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의 이 하나뿐인 관점과 시야를 확 넓혀주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였죠. <laughs>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처, 그게 뉘자예요. 네 유지안이 세워지는 것이 그냥 우리도 땅 사고 거기다 뭐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세웁시다. 이게 우리가 워낙 익숙한 거죠. 뭐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막돈 모아갖고 하는 거. 근데 우리의 내면, 우리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는 일의 순서가 있다. 라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하는 거처를 지어야 돼요. 그 거처를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순서는 뭐가 먼저예요?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지은 자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그 작업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재현을 한쪽 관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이단 대요 이단들이 자기 거처 있잖아요. 성지를 만들잖아요. 성일교는 가평 가다 보면 산, 8부능성에 왕궁 같은 거 있죠. <laughs> 어, 거기다가 어떻게 그 성, 그걸 짓는 걸또 시에서 허락했는지. 그것도 비리가 많을 텐데, 어쨌든. 어, 뭐, 뭐 본적 없으세요? 아, 뭐 춘천 가다 보면 딱 보여요. 산, 진짜 밑에 개발이 아니고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8부능성교에 진짜 성 같은 게 이렇게 엄청 큰 건물로 땅했 있어요. 통일교 본상 같은 거박태선 예. 장로님이 했던 전도관 전도... 뭐죠? 예. 거기는 어디예요? 부산의 기장 앞에 섬이 있어요 섬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단된다니까요 뉴자연 잘못 얘기하면 예. 여러분 또 우리는 어느 땅 사가지고 <laughs> 뉴자연을 할까? 내 안에, 내 안에서부터 실제 주님께서는 이런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고 또 일을 진행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이 거하는 거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순서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